자, 이게 이제 국회 정문 앞인데, 네. 정문 앞에 밀고 들어갔죠, 지지자분들이. 네. 그리고 이제 본청 앞까지 올라온 겁니다. 앞에 잔디밭을 지나서. 네. 계단 위에까지. 이제 저 문 열고 들어가면 이제 국회 본회의장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 들어오신 거 이미 승리한 겁니다! 이긴 겁니다! 네. 집회 중간 성조기를 든 지지자들 욕설도 많이 했고요. 네. 특히 저 앞에가 공교롭게 정의당 그 농성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일부 시위자들이 저렇게 격한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네. 정의당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것이다. 때리지 말아요. 때리지 말라고요.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 국회 상황 볼까요? 네.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문에서 청경들이 지지자분들 들어오는 걸 막았습니다. 좌파의회 막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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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치기 좌파 막아내고 자유대한민국 수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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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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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를 사랑하고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국민들의 민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 좌파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세우는 그 대업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저렇게 물리력에 의해서 침탈당한 거는 그 80년 전두환 쿠데타 이후에 처음이에요. 어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 장제원 의원이 적어도 그분들 목소리를 네. 존중하려면 그분들 목소리를 듣고 제가 이렇게 국회가 대변하겠습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나서야지 저 국회의사당을 진입하고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을 폭력으로 압박하고 욕설하고 이런 행태를 어쩔 수 없다? 저는 이거는 아무리 그래 지지자들에 대한 도리라도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일이다. 근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는데요. 저기서 어저께 조금 큰 목소리로 시위를 하신 분들을 쿠데타와 비교를 한다? 저게 쿠데타와 비교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니, 국회의사당이 저분들은요. 저분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두 번째 제가 충분히 얘기를 들었으니까 저분들은 단 한 번도 시위를 해본 적이나 정말 연좌 농성을 해본 분이나 그런 좀 투박하죠. 해본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저분들이 분노를 해서 저렇게 목소리 내는 거 그렇게까지 쿠데타로 표현할 수 있는 정도로 민주당이 떳떳합니까?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말씀드렸지만 예산안을 갖다가 512조를 네. 어떤 걸 삭감하고 어떤 거를 증액한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쫓겨야 네. 됩니까? 다음 주제로 선거법은요 네.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자 예를 들어서 토론에 참여 안 했습니다. 지금 선거법이 지금 누더기로 만드는 이 선거법보다 훨씬 더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 만들 네. 수 있는 저는 선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군소 여당들 자기 말하자면 돌만이 이거 다 원 구성하게 하고 이 엄청난 돌을 날치게 했어요. 신성한 투표권을 훔치려고 하는 거예요. 다 도둑놈입니다. 이 두목 동화되면 독재라고 하는 길이에요. 맞습니다. 좌파 독재로 가는 길입니다. 이거는 지난 4월 3일 날 민주노총이 국회에 들어가겠다면서 시위를 하다가 담장이 무너진 사건인데 서울 25명이 연행됐는데 다음 날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시간 만에 모두 석방했습니다. 민노총 앞에 한없이 약해지는 우리 공권력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보수 진영 지지자분들이 국회 안에 들어가 의사당까지 들어가려고 했던 그제 이미 승리한 겁니다. 이긴 겁니다. 어제는 황교안 대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현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막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새로운 보수당도 강도 높게 비난했는데요. 국회가 폭력과 욕설 자행하는 과격한 근육보수에게 유린당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로부터 모욕과 공격을 받은 정의당이 자유한국당에 항의 방문했습니다. 사과를 해달라고. 가장 어리고 게다가 여성만 골라서 무차별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에 침을 뱉는 건 예사고. 그게 자유한국당 당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어제 얼굴에 침을 맞은 피해자입니다. 어떻게 미안하다 한마디 못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님이시면 미안하다 얘기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어제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조원진 의원까지,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의원까지 고발했습니다. 국회가 열리고 저렇게 조금 긴박한 상황이고 하면요, 정문 통제를 하잖아요. 근데 이건 안에까지 들어와서 의사당 안에 진입을 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저건 그냥 뭐 이렇다 저렇다 따질 것 없이 처음 있는 일이고 불법이죠. 그 지난번 그 담장을 떨였던 민노총의 경우는 네. 국회 내부에 있는 정당의 행사가 아닌 채로 우리 공공기관 내에서는 시위를 할 수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 들어왔던 거니까 성격이 좀 다른 것이고요. 그때는 기물 파괴까지 있었던 것이고 하니까 처벌이 됐을 테고 네. 저는 어제 그제 일도 불법이 있으면 저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당이 의원 전원이 참석하고 그다음에 보좌진이 참석하고 수도권 당협의 의원들이 참석해서 이제 우리 당의 이 주장을 하고 악법 투쟁을 하는데 네. 이것이 요즘은 SNS로 모임이 연락이 되니까 퍼지고 해서 우리 당원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왔던 것 같아요. 네. 우리 당원들 중에는 저렇게 성조기까지 들고 오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 집회 끝난 이후에 우리도 통제 안 되는 상황이 온 건데 그것까지 우리에게 다 책임을 네. 지라는 것은 좀 과한 것이 그런데, 아니냐. 네. 사실과 생각합니다. 다른데요. 의원과 당직자 집회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동료를 하고 그래요? 일반 아니, 당원들 의원과 참여 당직자 동료. 집회, 그다음에 당원 집회. 이 왜 동료 못합니까? 동료를 당원들 하고요. 많이 오라고. 그러면은 그렇지 초대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왜 거기서 황 대표가 연설을 하고 아니 이겼다고 얘기를 보세요. 합니까? 우리 당원들하고가 대부분 있는데 그분들이 가세를 했는데 그러면 일일이 우리가 신분검사해서 당신은 가라고 해야 됩니까? 집회는 모이면 다 하는 거죠. 아, 그거 보면 모릅니까? 왜 몰라요? 알겠습니다. 자, 정의당 당직자분들이 사실 하필 그 앞에서 연장연설을 하다가 권욕을 치렀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지지자분들의 예컨대 지지자분들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일부 시위자분들이 이렇게 한 건 유감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네, 저렇게 그런데 네. 우리가 유감스럽다는 것을 우리 책임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유감스럽다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한데 네. 우리가 그 책임을 지고 사과까지 해야 되는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 한국당 관계자나 한국당 당원들은 그럼 없단 말이에요? 어디에요? 어저께 그렇게 난 아니 그제 네. 시비하고 한 사람 중에는 당원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본청에 단체로 왔다가 다 돌아갔기 네. 때문에 단체로 왔다가 다 자, 이렇게 그리고 네. 우리 당원들이라면 없는데 황교안 대표는 왜 거기서 네. 연설을 네. 해요? 네. 네. 주인님 말씀 듣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당원들이라면 다 듣고 돌아갔을 테고요. 그다음에 이게 올해까지 되니까 네.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좀 돌아가자고 종용하자는 선의를 가지고 했던 것이지 네. 우리 당원들은 그까지 남아서 그런 사람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까? 그러니까 보수 진영, 자유한국당 진영의 지지자분들이 그날 경찰이 막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본청 앞까지는 맞습니다. 들어왔단 맞습니다. 말이죠. 예, 맞습니다. 만약에 촛불 집회 하시는 분들이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그렇게 물밀듯이 들어왔다면 경찰한테 막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는 네. 민주당이 주최하는 행사에 민주당 당원들 중심으로 하는데 들어오면 그땐 달리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촛불 하는 사람들이 그냥 당원 행사와는 다르다. 공공기관 경내로 들어온 것하고 네. 당의 주최 행사에 네. 그런 분들이 끼었던 상황으로 달리 봐야 하지. 네. 당신들 그랬으니까 촛불 들어오면 똑같이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은 좀 논리의 비약이다.